여자도 안고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라하는 것보다는 빨리 클랩, 예, 요거 다음발로 이도 다시 클랩, 이도 클랩, 이도 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클로즈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춤추는데 안정됩니다. 왜냐면 가운데 축으로 남자가 가운데서 돌면 여자가 이렇게 주변을 도는데 가운데가 안정돼야 하기 해야지 그 주변을 도는 여자가 좀 더 안정되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준비. 4, 1, 2, 3, 4, 2, 3, 4, 2, 3, 4, 네. 요때 추다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내추럴 대각선 하키스틱 끝나고 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한 다음 2, 3, 4 이렇게 링크 동작을 하고 나면 2, 3 이렇게 연결을 하거든요. 지금 저 여러분 대각선으로 설명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상태로 했습니다. 자, 레이디는 결론적으로 남자에게 걸리면 여자는 들어가서 네, 들어가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오른발로 꾸며 자, 4, 1, 2, 3, 4, 1, 2, 3, 4, 마지막 2, 3, 4, 들어서 계시면 됩니다. 좀 어색하지만 다시 한번 준비 시작! 2, 3, 4, 1, 2, 3, 4, 마지막 2, 3, 4, 네, 지금 쌤이 이제 트는 거는 목표는 지금 대각선으로 남자들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남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정면으로 유지를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면에서 춥다 좀 힘들거든요. 자, 여자는 별거 없어요. 남자가 벌어진 한 다리에 남자 스텝이 이렇게 되면 바깥으로 벌리면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를 계속 네,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왼발을 바깥 오른발은 인 왼발을 바깥 오른발은 인 왼발을 바깥 오른발은 인 왼발을 바깥 오른발은 인 바깥 이렇게 이걸 순서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좀 같이 보고 춤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원에 2, 3, 4, 2, 3, 4, 2, 3, 4, 네,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 1, 2, 3, 4, 2, 3, 4, 2, 3, 4,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한번 이쪽 방향으로 한번 함께 하시면서 내추럴 탑 세 번 했을 때와 한 번 했을 때의 느낌을
조금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